안녕하세요.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팜 스프링스라고 하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제가 시네 랩이라고 하는 영화 플랫폼 채널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개봉보다 2주 먼저 앞서서 이렇게 시사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제가 시놉시스를 한번 봐보니까요. 결혼식에 초대받은 하객으로 초대받은 주인공이 하루를 그 결혼식 날을 계속 무한대로 반복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깨서 또 결혼식에 가고 하객으로 있다가 그날이 끝나면 다시 다음날 결혼식이 반복되는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주인공의 삶 속에 또 한 명의 여주인공이 끼어들게 되면서 이 둘이 커플이 되어서 무한대로 반복되는 그러한 타임루프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사실 타임루프 영화는 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진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 걱정 반, 또 우려 반, 기대 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빨리 가서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후기로 쪼로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보러 여러분도 같이 가시죠. 팜스프링스에 있는 리조트에서 일어난 주인공 나일스는 여자친구의 절친 탈라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예사하객과 달리 거침없이 행동하는 나일스에게 끌린 신부의 언니 세라는 나일스와 함께 뜨밤을 보내려 합니다. 이때 갑자기 나타난 괴한이 나일스를 죽이려 하고 보상당한 나일스는 근처의 외딴 동굴로 몸을 피신하며 따라 들어오지 말라고 세라에게 소리칩니다. 나일스가 걱정되어 동굴로 들어간 세라는 정체불명의 붉은 빛에 빨려들게 되고 동생의 결혼식 날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는 무한반복의 타임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세라는 나일스에게 따지면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처럼 내일이 없는 듯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나일스와 세라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우연히 자신의 하루가 비참하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세라는 무한대의 타임루프에서 탈출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합니다. 과연 세라는 다음날 아침을 맞이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삶에 만족해 현실로 돌아가기가 두려워진 나일스는 무한루프의 삶을 벗어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비슷한 듯 다른 듯한 상황에 대처하는 커플들의 서로 다른 선택이 흥미로웠고 반복되는 하루를 무던한 일상으로 그려낸 억지스럽지 않은 일상의 평범함이 돋보인 타임루프 로코였습니다. 돈 아깝지 수는 그린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